오늘 경기에서는 꽤 중요한 상황이 나왔습니다. 다름 아닌 3회 말이었죠. 류지혁 선수의 타구 때 굉장히 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. 네, 류지혁 선수의 이 3회 말 2사 상황에서 이제 우측으로 큰 타구를 날렸는데요. 사실 저도 홈런인 줄 알고 좀 착각을 했었는데요. 네. 자세히 보니 이게 2루타였습니다. 오심이었죠. 네. 한번 보시죠. 3회 말 2사 1루 상황인데요. 류지혁 선수가 이 큰 타구를 날렸는데 여기서 나성범 선수가 공의 위치를 좀 잃어버렸어요. 네.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쫓아가면서 공을 주스러 갔는데요. 여기서 류지혁 선수의 이 심판 판정은 홈런이 나왔어요.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펜스에 맞는 장면이 안 나오고 그냥 관중이 글러브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심판이 홈런 콜을 하죠. 네. 여기서 이제 김종국 감독은 홈런이 아니다. 네, 나성범 선수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제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선수는 나성범 선수죠. 네. 사실 저 뒤에 보면 이 펜스의 쿠션 부분을 맞은 거죠. 그렇죠. 스펀지 부분을 맞고 공이 네. 한번 튀어 오르는 장면인데 여기서 튀어 오른 후에 관중이 글러브를 맞고 이제 떨어졌는데 나성범 선수 입 모양 보셨죠? 와우. 와우 할 만합니다. 사실 그 육안으로는 놓칠 수도 있지만 비디오 판독으로 저 장면을 놓쳤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약에 오늘 기아가 이겼으니까 정말 다행이지. 네. 만약에 1점 차, 2점 차이로 졌으면 그렇죠. 이거는 정말 기아 팬분들, 뭐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도 아마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판정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오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8회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게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.